사사건건 엇박자를 내던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상전 없이 가자지구 라파에서 하마스를 제거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휴전 협상 결렬로 위기감이 치솟은 가운데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연 특파원입니다. 가자지구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폭격은 주말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자지구 라파에 전면 공격을 예고하며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핵심 안보 관계자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낼 대규모 지상전 없이 하마스를 격퇴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hile Israel would also be able to kill some Hamas folks, many Hamas folks would melt away because they're terrorists. 휴전 협상 결렬과 뒤이은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전 강행 의지로 최근 양국 사이엔 균열 조짐이 뚜렷했습니다. 미국이 꺼내든 무기 지원 중단 카드에 이스라엘이 홀로 서겠다고 응수하면서 극단으로 치달았던 갈등은 일단 봉합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전면전 대신 하마스 지도부를 표적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몇몇 징후를 포착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민간인 희생을 키웠다는 비판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이중잣대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It's reasonable to assess, as we say in the report, that there are instances where they've acted inconsistent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한편 미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조건부 무기 지원 중단 방침은 이미 석 달 전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